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굉장히 혼조세 보이다가 결국은 한 오후 2시 이후부터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일 CPI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좀 혼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승의 버거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주 강세 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루 마감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그다음 부동산주가 가장 그 순으로 일단 상승을 마감한 모습 보였고 다음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경기순환주 등이 지금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늘 얘기했듯이 CPI 지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에 따라서 증시를 좀 압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갈수록 달러 약세가 자꾸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외국인 작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영향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제 경기 부양안이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상원과 하원 이쪽에서도 좀 약간 그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지속이 될수록 미 증시는 횡보로 그렇게 갈 확률이 자꾸 높아지고 당분간 이 시장에서 그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거기에다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미중 갈등, 특히 이제 희토류 관련해 가지고서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증권의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래 규정에 대한 변경을 검토할 것을 지금 발표해 놨기 때문에 이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그 밈 주식들이 급등하고 이런 모습 특히 이제 그 이유 없이 시장이 그 정확한 근거 없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밈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국내 증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서 계속 등락하는 이런 횡보장의 가능성도 앞으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즉 남은 이틀 동안은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보는 그런 이틀 동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